교회음은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교회음은 많이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복음.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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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옛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깜깜했어. 그냥 깜깜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멋진 하늘에 멋진 태양도 만들고, 와,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와, 또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별들도 그냥 번쩍번쩍번쩍 빛나는 별들이 짜자자잔 짜자자잔 이렇게 별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풀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풀. 풀에는 열매도 열리게 하시고 또 예쁜 꽃이 피게 하시고 봉우리가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예쁜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 예쁜 꽃이 이렇게 피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박수 쳐야지. 박수. 그래 이따가들 풍선을 만들어주지. 이 박수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풍선은 다 틀렸다. 그냥 가야 되겠다. 자, 풍선도 이렇게 예쁜 꽃도 만드시고 그리고 열매들 주렁주렁주렁주렁 나무도 만드시고 열매도 만드시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시니까 움직이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셨어. 움직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만들자. 그래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곤충. 맞아. 잠자리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고 벌도 만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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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벌레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아우 아름다워요 벌레들이. 이거 건들지마. 여러분들 눈도 만들어야지. 눈. 눈 여기다 만들자. 짠. 눈도 만들자. 짠. 아이빠. 저기 아우 예쁜 잠자리들이 날리기 시작했어. 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높이 높이 날아다니는 걸 만들자. 높이 높이. 그래가지고 수많은 새를 만드셨어요. 새. 노래도 잘 부르고 있자. 우와. 아. 예쁘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아주 예쁜 새들도 만드셨대요. 눈도 만들고 아이 봐라. 눈도 이렇게 만들고. 아니 그게 아니야. 이런 새들도 만드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 보시니까 안되겠어.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도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도끼도 만들고 이렇게 꽝꽝꽝꽝 짖는 개도 만들고. 아 이쁘다. 여러분들 하나 둘 뿅. 이쁜 개들도 만들었어.
자, 눈도 만들자. 눈도 이쁘게 만들자. 눈도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동물들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와, 새들도 많고, 벌레들도 많고, 동물들도 많고, 많은데, 문제가 생겼어. 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벌레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여러분, 개가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고양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어제는 쥐를 두 마리 잡아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못 봤죠? 동물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아, 하나님하고 이게 통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걸 만들려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 근데 얼마나 소중해, 귀중해. 짐승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입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직접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된다. 하지만 하나만 따먹으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이거는 절대 따먹지 마. 왜요? 먹으면 죽어. 어? 왜 죽어요? 자꾸 묻지 마.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어차피 맛없어 보여요. 돼, 안 돼? 안 돼. 거기가 먹지 않는 거지? 네. 아, 그런데 아유, 거기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동물만 있으면 좋은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해요. 이 세상에는 어휴, 이게 아니야. 형, 이걸로 여기 써야겠습니다. 뭐가 또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나쁜 존재가 있어요. 어, 이게 왜요? 영 시원찮네. 이걸로 합시다. 아, 알았어, 알았어. 어디 와, 저 들고 와, 들고 와. 그렇죠? 옳지. 고마워. 응, 그래. 풍선이 영 시원찮아. 우와! 예! 예! 하하하하. 성경에 보니까 뱀이 나타났어요, 뱀. 그런데 이 뱀은 뭘 상징하느냐면 마귀를 상징하는 거, 마귀. 이 마귀는 착해요, 나빠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러니까 하와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머, 이거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어머머,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죽어. 안 죽어. 어, 안 된다니까. 먹어봐, 맛있어. 그럼 네가 먹어. 눈이 밝아져. 그럼 네가 먹어. 응? 정말 눈이 밝아져? 그래. 내가 죽었다고 밝아. 그래, 먹으면 똑같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래가지고 어우, 하와가 하나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에게도 남자한테도 가서 따먹자고 했어요. 이거 먹어봐 맛있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죽는데. 괜찮아 먹어봐. 정말 먹어도 괜찮아?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안 죽었지. 안 죽었지. 먹어봐. 정말. 그래가지고 남자도 따먹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멀어져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악한 마귀들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는 거야. 미움을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걸 가졌지만 더 욕심을 부리게 해가지고 남의 걸 막 뺏게 만드는 거야. 칼을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막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더 악해졌어요. 나는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막 활을 만들어 쏘고 나중에는 또 총을 만들었어요. 나는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총을 만들어가지고 더 무서운 걸 만들어가지고 총을 만들어가지고 쏴야 되겠어. 뒤로 오라 그랬어. 그것뿐이 아니에요. 푸틴이 같은 녀석은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어요. 푸틴. 미사일에다가 발사!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발사! 그 우크라이나로 막 날아가는 거야. 드론을 만들어서 막 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딜 가나 보니까 다 죽은 다음에 지옥을 가게 생겼어. 하나님 모시니까 마음이 아팠어.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다 지옥을 가니 어떡하지? 좋을 수가 있다. 내가 구세주를 보내줘야 되겠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 용서받아가지고 천국 갑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다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더니 왜 죽었어?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가지고 돌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무덤 속에 아무도 없네.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천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야, 죽었다가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는 나중에 또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안 죽어.
영원히 사시는 영.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교회를 세워라. 와, 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다니며 찬송하고 기도 잘하고. 이거 만지지마. 만지지마. 그 안쪽 눈 들어가. 옳지.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너희가 다 천국에 간단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 천국에 간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우린 죄가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 비행기야. 비행기가 되셔. 와, 정말?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려면은 비행기만 타면은 쉽게 갈 수 있어요. 배 타고 가면 몇 달 걸려. 근데 비행기만 타면 자고 일어나면 로스앤젤레스 에어포트. 와, 어느새 로스앤젤레스에 와 있어.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에 쉽게 쉽게 가는 거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교회를 잘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구집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기도를 잘해야 돼요? 술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맨날 게임만 하는 어린이들은 안 돼요. 게임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아, 전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게 복음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다 같이 여러분만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 이것만 잘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럼 인연극을 시작할 텐데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인연극을 하겠어요. 불을 꺼주세요. 네, 불을 꺼주세요. 물 좀, 물 좀 하나 부탁해요. 물 드리세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두통이는 날마다 힘없는 아이들을 때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싸움질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한 어린이였어요. 내 이름은 두통이야. 근데 말이야, 요새 문제가 생겼어. 애들이 전부 영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아니, 자식들이 뭐 교회 가면 뭐 달란트 시장을 한대나 뭐 선물을 준대나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와, 분하다. 아니,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다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오늘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을 다 보르장머리를 고쳐줄 거야.
어, 마침 여기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 들어가야겠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 구덩이에 푹 빠지게 해야지. 왜 예배 끝났나 보다. 어, 여자애가 나온다. 어, 순이 아니야?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어?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구만. 내 말을 안 들어.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 돼. 네, 숨어있지. 전국은 마치 밭에 방주인 모화 땅 속에 모치 내가 그랬어. 왜 그랬어? 아니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좋긴 뭐가 좋아? 엄청 좋아. 뭐가 엄청 좋아? 무지무지 좋아. 뭐가 무지무지 좋아? 되게 좋아. 뭐가 되게 좋아? 교회 가면 마음이 막 기뻐져. 뭐? 기뻐져? 그리고 선물도 주고. 뭐 선물? 어,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줘. 뭐? 햄버거도 줘. 응, 햄버거. 너도 교회 가자. 뭐? 나도 교회 가자고? 어. 안 가. 가자. 얼마나 좋은데. 어린이 여러분 좋죠? 네. 애들이 다 좋다고 그랬잖아. 나는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가. 나는 예수님이 싫어. 나도 몰라. 예수님 얘기만 하면 난 막 성질이 막 나. 그리고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돋아. 막 알레르기가 생겨. 뭐? 너 문제가 심각하다야. 어, 뭐가? 내가 볼 때 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것 같아. 뭐? 야, 내 마음속에 무슨 마귀가 있어?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막 미워지는 것은 마음속에 분명히 나쁜 마귀가 들어있어서 그럴 거야. 웃기지 마. 너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다. 에이. 예수님, 두통이 마음속에 나쁜 마귀를 쫓아버려 주시고, 예수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 아니, 도대체 교회 다니는 왜 저렇게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지? 아니 뭐?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있다고? 가서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내 마음속에 무슨 마귀가 있어? 말 같은 소리 해라. 어? 어? 교회 선생님이다. 숨어있지.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못살게 구는 거야? 너야? 아니요. 너야? 아니야. 도대체 누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어디? 어? 어디? 뒤에? 어디? 뒤가 어디야? 아래! 아래? 야, 나와봐, 나와봐. 왜요, 왜요? 나와봐. 야, 네가 두통이야? 예. 네가 여기다 오늘도 구덩이 팠지? 지난번에도 교회 문 앞에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똥을 싸놔가지고 애들 운동화에서 똥 냄새가 났어. 예배 시간에 똥 냄새가 충만했어. 도대체 왜 매일 그렇게 들어온 짓만 해? 너 도대체 왜 들은 거야? 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싫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 싫어? 애들이 나하고 안 놀아요. 네가 매일 나쁜 짓만 하니까 안 놀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요? 매일 남의 때리고서 돈 뺐지. 시계도 뺏어요. 스마트폰도 뺏어요. 그리고 매일 애들 때려주지. 예. 그리고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초콜릿도 훔쳐먹지. 젤리도 훔쳐먹어요. 매일 그렇게 나쁜 일만 하니까 애들이 너하고 안 노는 거야. 이제부터 너도 착한 어린이가 되면 애들이 너하고 놀아줄 거야.
싫어. 어. 너희 마음속에 아무래도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밥하고 김치요. 아니야. 그럼요. 네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들어있어. 그것들을 다 쫓아버려야 돼. 에이! 내 마음속에 뭐가 나쁜 것이 있어요. 에이. 너 그 나쁜 것들을 쫓아버리지 않으면 너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디 가요? 어디 가는지 말해봐. 공동묘지. 아니야. 죽은 다음에 지옥 가. 지옥이 어디 있어요? 맞아. 지옥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어린 여러분, 지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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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혼자 없다 그러면 되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속으로 한번 보도록 하자. 어떻게 봐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마음속으로 볼 수가 있어. 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두 손을 모아봐. 이렇게요? 고개 숙여. 예. 어디 숙여요? 아유, 네가 머리로 받았잖아. 아유.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자, 두 손 모아. 예.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너무 많이 숙였어. 이렇게. 고개 들고. 자,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자, 하나님 아저씨야?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숙여. 자, 이제부터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 다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세보는 거야. 시작. 그리고 넌 날마다 동생 먹고 싸우지. 아, 왜잖아. 맨날 엄마 아빠한테 대비지. 돈을 안 주잖아. 그리고 맨날 친구들을 두들겨 패지. 아, 왜잖아. 난 이렇게 친구들과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엄마 아빠한테 대비고 화잘 내는 어린이가 좋아. 아주 좋아.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 아니야. 난도 싫어파.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싸움만 마귀가 있다니. 금시초문이야. 말도 안 돼. 아니야. 내 마음속에 이번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 먹이다. 뭐? 난 날마다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남의 것도 훔치고 뺏고 도둑질하고 애들 용돈도 뜯어내고 맨날 욕심을 부리지. 나는 이렇게 욕심 부리는 어린이가 좋아. 어린이 여러분들도 도둑질 잘하지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아니요. 나는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난 싫어파. 빨리 꺼져 이 꼴대지. 난 나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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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 마음속에 욕심 마귀가 있다니 말도 안 돼. 아니야.
다시 한 번만. 어, 이번에, 어, 무서워. 어, 보지 말까? 아, 아니야, 보자. 아, 이거 뭐지? 어, 넌 또 누구야? 넌 누구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하는 마귀야. 뭐?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잖아. 너 죽을래? 까불래? 아, 죽을래? 까불래? 야, 난 이렇게 나쁜 말하는 어린이가 좋아. 빨리 꺼져, 미친놈아. 미친놈! 야, 여러분들도 그 통이처럼 나쁜 말 많이 하지요? 아니야! 욕 잘하지요? 아니야! 빨리 꺼져, 이 쌈놈의 새끼야. 아니 아니야, 아니 이번에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이번에 뭐지? 또 뭐야? 또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 마귀야. 뭐 거짓말? 너는 날마다 친구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에게도 거짓말하고 또 선생님에게도 거짓말하지. 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무시로 가. 예, 가긴 어딜 가.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아,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너무 좋아. 난 무시로 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는데, 어, 안 돼. 마귀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거짓말하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욕심부리고 나쁜 말하고 거짓말하는 나쁜 마귀들이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 예? 교회를 나오면 돼. 교회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예?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귀들 다 쫓아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정말이에요? 그럼 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나도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 다 같이 따라해봐요. 두 손 모으고 옳지 고개 숙여봐요. 다 따라해봐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화를 내고 거짓말도 잘했어요. 거짓말도 잘했어요. 욕심도 잘 부렸어요. 욕심도 잘 부렸어요. 욕도 많이 했어요. 욕도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바뀌어 죽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다. 이제 너도 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단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이것도 몰랐어요.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예수님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근데 큰일 났어요. 내 마음속에 마귀들이 많아요. 어떡해요. 마귀들을 쫓아버려 주세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마귀를 쫓는 권세도 주어진단다. 예?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너희 마음속에 들어온 마귀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되어 있단다. 어? 신기하다. 정말이에요? 응,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마귀들은. 나쁜 마귀들은.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라. 사라져라. 맞았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미운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화나는 마음, 그리고 나쁜 소리 하는 마음, 나쁜 마귀들이 다 도망을 간단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단다.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그래, 이제 잘해야지. 교회도 잘 나갈 거지? 네, 교회도 잘 나가겠어요. 예수님. 그래, 그럼 나는 이제 너의 마음속으로 영원히 들어가서 함께 하겠노라. 오, 맞아. 내 마음속에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 맞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버릴 수가 있어. 맞아. 아까 예, 뭐, 아, 무슨 이름이? 누구의 이름?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느니 화를 내고 싸움질하는 나쁜 마귀는 나와! 아! 왜 나를 부리나?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뭐가? 와! 불만 있어? 불만 있어. 야! 난 네 마음속에 살 거야. 안 돼. 넌 나가야 돼. 싫어. 안 나갈 거야. 안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거룩! 화를 내고 싸움질하게 하는 마귀는 나가라! 박수! 욕심 부리는 나쁜 마음도 쫓아버려야 되겠다. 욕심 부리는 마귀 나와! 왜? 너 꿀돼지 같은 놈!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가! 안 나가! 어? 좋게 말하니까 말을 안 듣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욕심 부린 마귀 나가! 그렇죠. 나쁜 말하는 마귀도 쫓아버려야 되겠다. 너 나쁜 말하는 마귀도 나와. 왜? 어? 너도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살 수가 없어. 빨리 나가. 안 나가. 어? 안 되겠다. 예수님이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욕하는 마귀. 내 마음속에서 나가! 어? 맞아. 거짓말하는 마귀도 쫓아버려야 돼.
거짓말은 막이 나와. 와, 나를 왜 불렀어? 어두, 내 마음속에서 나가. 아, 안 나가.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나갈 것 같아. 안 나가. 안 되겠다.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되네. 야, 예수님이 이런 명하니 이 더러운 거짓말 나기는 나가. 이제 보니까 나귀 대장을 쫓아버려야 되겠어. 나귀 대장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나쁜 나귀들이 들어오는 거야. 나귀 대장 나와. 돌아가. 우리 부하들이 다 도망을 갔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너 마귀 대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빨리 꺼져. 안 가네. 예수님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대장 나가. 와, 박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나귀들이 복봉을 하는구나. 이제부터 그러면 난 교회를 잘 다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교회를 잘 다니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예수님,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니겠어요. 근데 어린 여러분, 어떤 교회로 나갈까요? 영문교회! 어떤 교회로 나갈까요? 영문교회! 영문교회! 그럼 빨리 영문교회로 가야지. 영문교회로 가자!